안녕하십니까. 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현금을 준비하고, 실물 금원을 준비합니다.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기고요. 제 채널에서 공덕을 쌓는 방편으로서 한부모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강 상태, 오늘은 이제 골드 한번 상황 좀 보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합인포맥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이건 앞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 조건으로서 이제 고용이 좀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상은 내년 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좀 재밌는 표현인데 레이 달리오가 머리에 총을 겨누고 금이냐 비트코인이냐 얘기할 때 나는 금이다. 예, 좀 황당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뭐 다른 거는 그래서 WTI 좀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재밌는 그 시티은행에서 이제 그 나온 건데 재밌는 얘긴데 초보 투자자들로 인해서 주식시장 조정이 올 것.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닷컴 버블 때 그 버블 말기에 네, 일어났던 현상을 얘기한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대세 하락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네, 그 다음에 채권 외환 쪽을 보면 전문가들은 유로존과 미국이 금리 추가 하락할 듯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의 실망에서 국채가 금리가 낮아졌다 그런 얘기하고 미 재무부 국채 발행 11월부터 감소 예상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금리에 대한 네,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뭐, 달러 인덱스도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일단은 예, 저점 고점에 대해서 아주 예쁘게 지금 조정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38.2%, 예, 여기가 탄탄하게 지지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 파동이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잘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현재 유로존은 어떤, 유로는 어떨까?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고 있죠. 자, 저점을 계속 또 이탈하게 되면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환율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금리.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실질 금리인데 8월 3일자를 봤을 때 1.19 계속 내려갑니다. 예. 1.17, 1.19 네. 그럼 실질 금리가 이 정도 되면요. 네. 주식시장 안 내려갑니다. 절대로. 근데도 안 내려간다지 더 이상 상승한다는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전에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갈 때 엄청난 상승 횡보할 때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고점 부근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예. 그러면 자 금리 보시면 예, 금리가 이래요. 지금 쌍바닥 지금 치고 있고요. 네. 이제 뭔가 좀 저 지표값도 봐도 이제 서서히 예,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을 아주 잘 보시라. 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실질 금리가 오르게 되면 네. 어떻게 된다? 예, 모든 시장이 조정을 받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단순하게? 아, 시장으로 더 이상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아,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거는 금리 차죠. 예, 10년물과 2년물. 네. 여기 보시다시피, 자, 월봉을 보시면, 네. 지금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2019년 저점을 시작해서 고점까지 내려왔는데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38.2%. 신기하죠? 예. 그러면 얘는 앞으로 뭐만 올라갈 일이 남아 있다. 네, 시장에서는 지금 더 내려올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지나봐야죠. 예. 그래서, 이 역사는 못 속인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라가더라도 대차게 올라갈 것이다. 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시장이 붕괴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구리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2011년과 2008년 이 고점 부근을 그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가 앞으로 더 올라갈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조정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자, 하락과 반등 다시 내려오고 있죠. 네. 그러면 보통 조정은 38.2%인데 거기까지도 안 내려왔어요. 앞으로 이 흐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WTI. 자, WTI 보시면 얘도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다. 어떤 수급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를 지금 67달러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죠. 얘도 지금 널뛰기가 심한데. 그러면 좀더 내려왔다가 여기 바닥 다시고 다시 올라가면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주목하자.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실제 10년 실질 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1 지금에서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오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보여드렸고, 근데 지수를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이게 다우예요. 예, 여기 보시면 5월 10일부터 5월 초부터 지금 계속 이래요. 못 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 그 다음에 패턴은 상승 삼각형 모양. 지금 몇 거래일째, 10거래일 정도 계속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버벅거리고 있고. 그러면 여기가 한계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거래일째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스닥도 보면 얘도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 금리, 실질금리는 계속 네, 더 마이너스 땅굴 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다우 못 가죠? S&P 500못 가죠? 나스닥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자체, 실질금리 자체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얘가 지금 뭐죠? 이쪽으로 현재 자금이 원활하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폭락, 폭락, 지금 그런 폭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거를 기술적으로 보면, 자, 고점, 자, 여기도 다이버전스 폭락.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고점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거의 고점이 비슷하죠? 네. 근데 고점이 낮아졌어요. 폭락. 내려왔죠? 폭락. 근데 여기서도 지금 더 가팔라졌어요. 지금 각도를 보시면 더 가파릅니다. 예, 고점 증가했죠? 당연히 밑으로 내려옵니다. 얘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내려올 때 이게 역사의 고점인데 내려올 때 자, 여기를 붕괴시키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계속 이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티은행에서 전망한 초보 투자자들의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패닉 셀링도 나올 수 있다. 네, 그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가기보다는 많은 곳에서는 더갈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계속 샀어요, 샀어요. 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거의 끝에 와 있다. 여기서 상승은 큰 의미가 없다.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네, 이렇습니다. 월봉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때 닷컴 버블 당시에도 이때도 뭐라 그랬어요? 예, 더갈 것이다. 근데 조정이 들어왔고 반등 주고 폭락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계속 갈 것이다. 희망적인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마라. 샀어요, 샀어요. 그거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시현한다. 100%가 아니라 99%. 예. 명심하시고, 예. 그래서, 자, 테이퍼링 사인이 언제 나오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연비죠. 지금 얘도 지금 이쪽 부근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A파, B파, 지금 현재 C파 진행 중. 자, 예상 수치는 40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그래서 A파, B파, 현재 C파가 진행 중이고 내려올수록 은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까 레이 달리오 옹께서 뭐라고요? 자,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 금이냐 비트코인이냐 할 때 나는 금이다. 예, 저는 예, 둘 중 하나 짱깨포 하면 가위바위보 하면 무조건 지더라도 금이다. 이겨도 금이고. 왜? 거기에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일단 보험 차원이고요. 지금 화폐 종이돈이죠. 종이. 자, 종이돈이 지금 한 10년 조금 넘게 8배가 넘게 풀렸습니다. 8배. 근데 원래는 지금 금값이 더 갔었어야 돼요. 지금 여기가 2011년 고점으로 해서 2015년 말경에 저점까지 2파라고 그랬죠. 이때 누가 개입했죠? 네. 연준 떨마니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도전하는 거거든요. 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이게 폭등할수록 뭐가? 이 종이돈인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개입한 그런 사건이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풀린 돈이 예, 몇 배요? 엄청 많은데도 많이 못 올라갔죠. 그럼 얘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예. 자, 투자 관점이나 아니면 내가 보험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금을 내 자산의 일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옛날 같으면은 폐물이 그런 거잖아요. 금과 은, 뭐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 예, 재난 대비용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종이돈의 몰락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갑자기 몰락하는 일은 없고요. 서서히 몰락을 하겠죠. 그러면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아, 그럼 실질적인 돈인 머니라고 그러죠. 네. 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제가 예를 들었죠. 천이 있다면 그 중에서 백 정도는 금으로 채워놔라. 금과 은으로. 그러면 상당히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현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금과 은, 네.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 예.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있죠. 그러면 현금은 30%. 명심하십시오. 금은 10%. 나머지 60% 갖고 요거를 하셔도 되고, 금의 비중을 많이 갖고 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자꾸 알리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돈이 이게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풀겠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죠?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파동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요거 예, 2파가 끝나고 지금 3파가 진행 중이죠. 고점을 넘었어요. 3파 맞습니다. 아름답게 조정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가격이 지금 1800달러입니다. 제가 2018년 요경에 요쯤에 샀으니까 1300달러 할 때 요 근처 1300, 1200달러 할 때부터 서서히 진짜 조금씩 샀어요. 뭐 한 돈도 좋고 1g도 좋고 10g도 좋고 조금씩 되는 대로 계속 꾸준히. 네. 그러면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무지합니다. 근데 보험 차원이니까 보험은 나중에 뜻이 그거잖아요. 어느 때 사용하죠? 진짜 위기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꼭 하셔야 된다. 오죽해야 자 오죽해야 여기 레이 달리옹께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고르라면 뭐를? 금과 비트코인 중에서 뭘 고른다? 금을 고른다. ETF 아닙니다. 실물입니다. 예. 그냥 정해놓으십시오. 예. 그러면
앞으로 눈에 띌 정도로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지금 자 3회 1, 3회 2, 3회 3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주봉이고요. 얘 튀기 시작하면 살벌합니다. 3회 3판 무섭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 잘 좀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은은 어떨까요? 네, 은은 이래요. 은은 실물입니다. 은 실물. 2011년 고점도 못 넘었어요. 왜 이런지 아시죠?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JP 모건 그 아주 나쁜 쉐이들, 진짜 도그 베이비들. 걔네들이 전체 실물의 50% 이상 갖고 있어요. 네. 인위적으로 안 올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더 끌어모으려고. 왜 전 세계의 50% 이상의 은을 왜 얘네들이 갖고 있을까요? JP 모건. 이상하죠? 예. 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씩 사놓으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예. 네. 아까 금은비 보셨죠? 금은비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내려올 거예요. 밑으로. 지금 제가 40 본다 그랬으니까 은값이 더 폭등을 합니다. 예, 네, 이거는. 그래서 은도, 한 개에 한 4만원, 3만5천원, 3만8천원 이러니까 법정 화폐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면 나와요. 예, 인터넷 치면.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법정 화폐는 세계 어디 가나 통용이 되니까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금과 은 쪽에 관계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 다가오는 대혼란과 대어려운 시기에 예, 저기 좀 하시라고. 네. 그래서 얘는 더 어마무지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잘 좀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레이 달리오께서 뭐라고요? 네, 억만장자입니다. 예. 평생 써도 쓰고 죽어도 남는 돈 억만장자. 이분이 그랬어요. 몸에 머리에 총을 겨누고 뭘 고를래? 비트코인이냐 금이냐? 골드다. 예. 자, 잘 좀 보시고요. 그러면 왜 골드라고 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네. 그냥 직감적으로 딱 눈치 까야 돼요. 네. 이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생기는데 경기는 바닥을 기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진짜 골 때리는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투자는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개인에 따라 네,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데 팩트는 수용하셔라.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자 광고 시청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의 운영은 예, 여러분의 광고 시청과 커피 후원에 의해서만 합니다. 멤버십도 안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